우선 그림 전체에 큰 영감을 위주로 톤을 잡아줍니다.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유리나 흰 물체 같은 경우 초반에 너무 큰 면적이 어두워지면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. 흑연이 뭉쳐 종이에 안착되면 지우개를 지우더라도 깨끗한 흰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바로 그림에 제일 강한 블랙이 나오는 곳에 망설이지 말고 톤을 잡아주세요. 선율도 마찬가지로 그림에 확실하게 어두움이 나와야 빠르게 그림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제일 밝고 선명한 하이라이트가 나와야 하는 곳은 틈틈이 지워 깨끗하게 남겨주세요. 유사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시간 내에 완성을 하기 위해선 강약 조절이 필수입니다. 내가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곳 근처에 강한 농도 대비를 주면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유리 유사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곳 두께에 힘을 주면서 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